인터뷰텔라 오늘은 탈북 미니본 6.25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제가 다짜고짜 제가 궁금한 것부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표님, 북한에서는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나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네. 그 6.25 전쟁을 네. 이제 조국 해방 전쟁? 네, 또 아. 정의의 전쟁.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일성이 네. 그 북한 땅을 침략한 이제 한미연합군을 네. 그 몰아낸 네. 승리한 어떤 그 전쟁으로 배우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오. 이제 저희는 이제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역사 스토리가 있는데 네. 소위 김일성 일가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업적들에 대한 스토리들. 그 막 나뭇잎으로 비행기 만들고 네, 막. 뭐 언제 무슨 해에 그 뭐 그런 작품들을 쭉 감상하고 두 번째로 네. 감상하는 게 6.25 전쟁에 대한 스토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 나오고 중학교 때 나오고 또 대학교 때도 나오고. 아. 그러니까 이 반복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이 남한과 미군이 어떻게 북한에 올라왔고 어떻게 움찔렀고 이 과정을 이제 북한식으로 이제 배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정교하고 치밀하다 보니까 네. 네. 북한 사람들은 누구도 네. 이게 그 조작된 어떤 그런 스토리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나이 드신 사람들은 그 진실을 알고 있지만 네. 그걸 진실을 섣불리 말을 했다가는 뭐 아우지탄과 예, 뭐 아우지탄과는 안 되죠. 안 되죠. 아. 처형되거나 굉장히 좀 위험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정보를 이제 알려진 통로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 그런데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그걸 다 받아들이기 마련인데 대표님께서는 언제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북한 체제에서 약간 당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 체제를 안 좋게 봤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것은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북한의 정통 성원도 두고 있었죠.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우연한 기회에 네. 그 KBS 한계 사교육 방송 네. 이 방송을 청취하면서 그때 강인덕 박사가 말씀하신 소위 그 선제 공격에 대한 그 정의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선제 공격을 당한 북한이 네. 어떻게 3일 만에 서울을 침략할 수 있으며 맞아. 그게 무방비로 네. 저 부산까지 갈 수 있냐 이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맞는 거죠. 네. 어떻게 한미연합군 다 준비해가지고 전쟁을 먼저 일으켰는데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던 북한이 합국을 쳐들어 왔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을 들어보니까 네.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고 사실 바보가는 이상.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다 공유를 했고 좀 이게 아주 수준이 낮은 친구들 외에는 제 말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게 다 북한에서 라디오를 들으셨던 예, 거죠? 네, 예, 라디오를 듣고. 원래는 다 뭐 막아놓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와, 그걸, 정말 짱이다. 그걸 들었는데 이제 네. 그걸 알게 돼가지고. 네. 저는 그때부터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모든 미련을 제가 다 끊었어요. 와. 아, 이건 정말 내가 상정한 조건이 아닌 것 같다. 와. 예, 그래서 이 체제는 반드시 붕괴되어야 되고. 네. 이 정권은 이제 정말 민족 앞에 사죄해야 되는 그 정권을 제가 알았고요. 네. 그래서 그 6.25 전쟁에 대한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북한을 떠나야 되겠다는 결심을 내가 북한 정권에 이게 내가 잡혀야 될 경우에는 내가 억울하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탈출해서 네. 그 정권하고 좀 싸우는 길을 택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이제 신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사실 깜짝 놀랄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남한에서도 그 북한에서 6.25 전쟁에 배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종북사관? 네. 그걸 그대로 남한에서 가르치고 또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있거든요. 그걸 네. 보고 어떤 그렇죠.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제가 와서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인권이 향상되고 네. 지켜지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게 되면 그게 약간 좀 그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의 진보 세력들이 그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그 범죄자들이 더 활기를 취해야 되고 그 범죄자들 때문에 사회가 피해를 보게 되고 예를 들면 간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민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와 속이 시원해요. 간첩을 업무하다 보니까 네. 그 간첩들이 이제 대놓고 간첩질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간첩질을 해도 이렇게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진짜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논리로 네. 그 전쟁을 일으킨 전범은 분명히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죠. 이제 감정은 네. 안 좋지만 네. 먼저 친 사람이 먼저 전범이죠. 전범이죠. 폭력자죠. 네. 네. 그러니까 남북한이 사이가 안 좋았다고 쳐도 네. 뭐 동서독도 이제 서로 갈라져 있었지만 네. 서로 전쟁을 안 했잖아요. 누군가 전쟁 결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안 했다는 것인데 네. 남북한 전쟁은 누군가 먼저 쳤기 때문에 네. 그 대응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전쟁을 한 사람이 나쁜 것이지 전쟁을 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논리. 그건 말도 안 되지. 이건 완전히 개변의 개변인데 이게 이제 마치 북한이 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논리가 정당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꾸며낸 그런 스킬도 굉장히 좀 뛰어난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미국과 남한이 어떤 그 전쟁의 원흉이고 또 미국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거짓말로 다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이러한 이제 거짓 논리들이 그 한국 사회 일부가 이제 그걸 알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종북 세력에 관한 뭐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또 대한민국 경제 번영과 연관된 미국에 대해서 반미적인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그렇잖아요. 전쟁의 전범자를 막아준 생명의 문인 같은 국가인데 그 반미하겠다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역사적인 어떤 교육 자체가 잘못 인식되어 있고 이건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지금 전쟁의 원인을 이제 미국한테 찾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의 뿌리가 이제 남아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소위 진보 주류가 되고 있고 좌파죠. 진보도 아니죠. 네, 그 좌파. 네, 뭐 진보라고 네. 말할 수 있는 아까운 이제 그런 단어긴 네. 한데 네. 사실 뭐 좀 이게 나쁜 말로 하면 좀 약간 좀 이제 쓰레기 같은 부류라고 봐야 되죠. 사실상 그 사람이 좀 엄연한 진실이 있고 좀 이렇게 맞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인 정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뭐 범죄자와 피해자를 다 구분할 수 있을 테고 범죄자는 북한 김일성이고 피해자는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그렇게 피해자 입장을 그렇게 두둔하면서 전쟁을 못하게 갈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이제 문제가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리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상황이 이 자유가 보장된 또 정보가 오픈된 대한민국에서 포지티브 이렇게 지금 돌고 있다. 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대한민국 사회가 특히 이제 좀 뭐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네. 정상적인 사람들이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아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발생한 13명의 탈북민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탈북자의 자유와 인권을 그 바라고 왔고 또 대한민국은 그 자유와 인권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겠다는 세력들이 법을 악용해서 네. 그걸 공공연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 법은 그거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 법원이 탈북자 들어왔다가 법원 나오라고 명령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이게 판사로서의 제대로 된 자질도 있는지 참 우스스럽고 기본적인 남북한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역사교육이 엉망진창인지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다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교육에서 계속되고 있다.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런 민변이나 뭐 정부 조작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는 뒤에서 그 뭐 종북이다 그리고 뭐 혹은 뭐 빨갱이다 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너네 또 해묵은 뭐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너무 답답했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을 해주실 대표님이 계시니까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은 그 저도 이제 뭐 여기에 뭐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네. 많이 대화도 해봤지만 네. 아 대화 많이 해보셨어요? 그렇죠. 왜 학교 때도 많이 해봤고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논리는 네. 뭐 김일성이 위대한 사람이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오버질을 하잖아요. 아, 진짜 그렇게 믿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억지라는 걸 그건, 알면서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말 네.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를 보고 이제 민주 반역자라고 이제 변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진보라고 주장하는 그 테두리이다 보니까 그 진보 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이 물론 정상적인 분들도 꽤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입을 다 닫고 있고 아. 이제 그 입을 여는 사람들이 다 그냥 세게 막 말을 하면서 이 상황을 되게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네. 탈북 13명 사건에 대해서도 네. 민변이 이렇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부야당은 지금 이걸 다물고 있잖아요. 아, 네. 그렇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 부야당이 과거에도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속 그렇게 해온 입장하고 지금 민변이 지금 반일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데 대해서 지금 이걸 침묵하는 거가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게. 그것도 사실은 종북 짓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죽인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종북이고 뭐 빨갱이란 말 사실은 이게 맞지 않는 게. 아, 그래요? 왜냐하면 북한은 네. 빨갱이 집단이 아니죠, 이게. 아. 저거 사이비 집단이지. 그렇잖아요. 공산주의라고 외피해를 썼는데 공산주의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공산주의자는 저렇게 안 나와요, 사실 또. 그게 또 그런 게 있구나. 네, 최소한 인간의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사이비가 그, 맞네요. 같은 공산주의자지만 동사오핑은 네. 중국을 개혁개방을 해서 인민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주잖아요. 네? 그럼 똑같은 김일성이가 공산주의자라면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왜 300만을 굶겨 죽이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정말 이건 사이비 봉건 교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자기네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민중을 이제 아주 억압하고 희생시키는 건 정말 이제 후화무치한 집단이 큰 거죠.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후화무치한 집단에 대해서 무비판, 또 동조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진보는 진보가 아니고 이건 정말 역사의 어떤 오물 같은데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가지고 지금 그게 죄가 없다고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역사는 어느 순간에 엄청나게 냉정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외면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저 살인 집단에 대해서 동조한 이런 진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정말 역사의 후폭풍이 얼마나 심각할지 아마 이제 지금부터 알아낼 때가 오지 않았냐. 그렇게 되려면 그 시일을 더 빨리 앞당기려면 대표님처럼 그 북한 주민들을 자유세계로 이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실을 그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남북한의 그 공통의 문제가 뭐냐면 네. 역사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북한은 역사 교육을 조작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엉터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에 대해서는 다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은데 왜 이수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폄훼하고 그러니까? 독재자라고 매도하고. 예. 네. 그 어느 독재자가 권력을 스스로 내놓고 물러난 전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초기 건국할 때 보게 되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났지만 북한은 다 싸주겠어요. 신유작성 사건을. 응? 이 두 가지 사례만 봐도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그 위대한 사람인지 얼마나 민주주의자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교육도 안 돼 있고 또 6.25전쟁도 교육도 안 돼 있고 또 이제 북한의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기술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북한 현실을 너무 모르게 돼 있어요. 네, 저만 해도 북한에 대해서 네. 굉장히 친근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남쪽도 역사 교육의 문제가 있고 북한은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역사 바로 세기를 해야 된다. 와. 네.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모든 역사를 한꺼번에 주입시킬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들, 예를 들면 6.25전쟁 같은 경우 네. 그리고 이제 김씨 왕조의 그런 이제 거짓 우상 숭배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계별로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북한의 뭐 동영상이든 뭐 이런 뭐 캐스터든 여러 가지 그 이런 잘 중공군들을 네.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좀 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같이 북한 내부에 정보 확산을 하는 단체들이 지금 뭐 정부도 지원 안 해주고 지금 다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네, 있죠. 국제사회에서 다 내면 아직도 네.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그 알 권리를 주는 이 정보 확산 사업을 우리 국민운동 차원에서 좀 일어나서 네.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힘을 좀 얻고 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런 정보를 좀 알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대북 사업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뇌가 피드백이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방송을 내보내도 뭐 실시간으로 오는 답변이 없고 그 이제 그걸 제가 삐라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내도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게 가장 답답한데 그래도 가끔씩 오시는 뭐 탈북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봤다 나 그 삐라 봤다 방송 봤다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계시다고 들었어요. 진짜 좀 그래도 그 그러니까 수요자가 있나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나대를 몰래 저는 알아서 네. 들은 사람이고 네. 저와 같은 사람들 꽤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에 갈망하고 네. 뭔가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북한의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정의의 어떤 그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제 보람된 일이겠어요. 네. 네. 근데 그걸 방치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도 저도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보기도 했고 네. 또 피라를 통해서 보기도 했는데 네. 이제는 피라 한 장, 이 종이 한 장보다 네. 영상 몇십 편이 담긴 USB가 있어요. 어머.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피라 한 장을 달랑 보내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영상이라는 것은 영화 몇 편을 통해서 네.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아. 그래서 이제는 이 피라 같은 거 비교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네. USB가 있기 때문에 이 USB에 라디오를 우리가 북한에 대량으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휴전선 통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네. 북중 국경을 통한 이제 그 시장화된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에 소리를 해야 된다. 네. 아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USB를 보내면 USB를 꽂아서 볼 수 있는 컴퓨터 이런 환경이 다 마련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그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산업화가 빨라지면서 이제 우리 경제와 굉장히 이제 좀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값싼 중국산 이런 디스플레이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고품 같은 경우는 거의 싸서 막 거의 공짜나 막 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에 막 수출을 하기 때문에 또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TV에는 다 USB 네. 단자가 다 있어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건 북한 주민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런 TV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USB 단자가 있어야 북한이 보여주는 TV 외에도 자기네가 보고자 하는 TV를 볼 수가 있잖아요, 영화를. 그러니까 그런 USB 단자가 없는 TV는 팔리지도 않았다. 네. 그러니까 아, 이제 희망이 있네요. 그러니까 많은 집에서 이제는 네. 뭐 TV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 TV 보급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영상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는 약간 시장을 통해서 이제 자발적인 어떤 그런 그 수입 과정을 통해서 보기도 네. 했는데 네. 이걸 좀 촉진시키려면 외부에서 좀 왕창 뿌려야 돼요. 시장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북한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이 8,000원. 8,000원? 10,000원 이렇게 하는데, 네. 그 공무원들. 근데 USB 한 개에 거의 한 3만원씩 해요. 아! 2~3만원씩. 그러니까 USB 자체가 엄청나게 비싼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그거 가질 수도 없어요. 우린 다 공짜로 막 나눠주고 네. 하는 게 USB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보낼 수도 있고, 아. 또 이제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연간 한 10만 개 정도의 USB를 북한에 좀 보낼 수가 있다면 그 많은 주민들이 이제 그 USB를 가지고 이제 영상들을 저장해 놓고 이제 감출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이 빌려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남북한의 어떤 이런 대결구도 자유와 독재의 어떤 우리가 이 싸움의 판도는 정보를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유입시키는가에 좀 달리다고 봐요. 아 진짜 저 남는 게 USB인데 USB 모금 운동 뭐 이런 거라도 해서 그렇죠. 보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거라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 경제를 네. 지향하는 우리 네. 뭐 선량한 시민이라면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자유 있잖아요. 네. 이런 기본적인 자유를 북한 주민에게 주고 싶다. 우리는 그 자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알권리를 주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뭐 머리가 뭐 제대로 돼야 행동이 제대로 가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에게 알권리를 줌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의 아주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너무 이제 관가하고 있고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은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네. 대표님께서 힘내서 그 북한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